안녕하세요, 친구들. 요즘 우리 계속 동사의 조력자,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자,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시원하게 수영을 하고 있는 소녀가 한명 있는데, 자, 문장을 한번 읽어 볼게요. She would sometimes go swimming in the morning. 자, 그녀는 종종 수영을 하러 가곤 했다. 아침에. 아침에 수영을 하러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문장이죠. 자, 두 번째 문장. She used to go swimming every morning. 그녀는 매일 아침 수영을 하러 가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매일 아침 가는 수영을 하러 갔다라는 규칙성이 눈에 보이고 이 문장은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은 would와 used to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조동사 would예요. 자 would는 미래, 과거형이에요. 근데 과거형이긴 하지만 would도 독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may와 might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might는 may의 과거형이다. 하지만 might도 독자적인 뜻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당연히 와야겠죠. 조동사니까. 첫 번째 기능은 과거의 불규칙간 습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수영을 가곤 했다, 종종 수영을 하러 가곤 했다라는 문장 기억하죠. 그래서 그런 불규칙과 규칙이 있지 않은 습관.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보면 I would take a trip sometimes. 자, 나는 여행을 가곤 했다. 종종. 자, 종종 여행을 가곤 했다라는 불규칙한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would의 두 번째 기능은 짐작이나 추측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할 것이다라고 해석이 돼요. 어,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추측에 관한 조동사 하나 배웠는데 기억나요?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메인은 추측을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고 마이트도 가지고 있다라고 배워서 뭐할 것이다. 뭐할 것이다. 그런데이두 가지의 그 다른 점에 대해서도 배웠죠. 메인은 한몇 퍼센트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한50% 정도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may rain tomorrow 하면은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한50%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마이트는 그거보다 확률이 확 낮았어요. 몇 퍼센트였죠? 맞아요. 한15% 정도 되는 확률로 굉장히 낮은 확률. 음 그렇게 아마 될, 될지도 몰라라는 뜻이 뜻이 마이트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우드는 그것보다는 확률이 확 높아져요. 한몇 퍼센트냐면 80%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뭐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Joe would teach me how to cook. 자, 조는 나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거야. 그는 가르쳐 줄 것이다. The concert would be fun. t h 콘서트는 아마 엄청 재밌을 거야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추측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과 추측 두 가지 기능을 기억해주시고요.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과, 조동사의 과거형은 추측이나 짐작 등의 기능을 가진 것이 많아요. 그리고 형태와 시제나 형태 관계없이 독자적인 뜻을 가질 때도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마치 무드가 윌의 과거형이지만 무드만의 독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형, 그 이상의 뜻이 있을 때도 많이다라고 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부정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정문은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당연히 would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would not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뜻은 뭐뭐할 것이다라는 것이 would의 뜻이었으니까 would not 하면 뭐,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Joe would not teach me how to cook 하면, Joe는 나에게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ould not이 들어갔으니 부정문이 되겠고요. would not을 줄였으면 wouldn't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계속 배웠던 거랑 같아요. O가 apostrophe로 바뀌어서 wouldn'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concert wouldn't be fun 하면 그 콘서트는 아마 재밌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문의 형태가 되겠죠. 자,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거 계속 우리 친구들 선생님 강조하고 있죠.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의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의문문은 주어 앞에 조동사가, 여기 있던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의문문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게 우드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온다. 우리 친구들 계속 했던 거와 같은 패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드는 의문문이 되면은 조금 뜻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면 정중한 부탁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you do me a favor? 하면 어,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흔쾌히 이걸 허락할 때는, sure, of course,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yes, I would,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겠죠. would로 대답을 했으니, 어, 물어봤으니, would로 대답을 해도 되겠죠. 자, 부정을 할 때는, I'm afraid not, 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no, I wouldn't, 라고 대답을 해도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부탁에 대한 조동사 몇 가지 있었어요. 요청을 나타내는 조동사 뭐였죠? 맞아요. 우리 조동사 can 배울 때 can은 요청의 의미로 쓸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can you help me? Can you do me a favor? 이라고 해도 부탁의 의미가 되고요. can보다 정중한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요? 맞아요. can의 과거형인 could로 물어보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해도 되고요. Could you do me a favor? 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네, would you do me a favor? 하면 can 보다는 훨씬 정중한 부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짐작이나 추측을 의문문으로 만들게 되면 뭐뭐 뭐 할까? 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보면 Would he come here on time? 하면 그는 on time은 지난 시간 선생님이 제 시간에 란 뜻이라고 했었죠. 그는 제 시간에 여기 올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이 되겠죠. 대답은 만약에 그럴 것 같아라고 한다면 yes he would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음, 아마 그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면 no he wouldn't가 되겠죠. 그래서 would로 대답했어 물어봤으니 would로 대답하고 주어는 그대로 he가 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탁의 의미도 있지만 의문문일 때는 추측하는 의문문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would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would like to라고 이렇게 같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would like to 하고 동사 원형이 오면 기존의 would와는 뜻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would like 하게 되면 뭐뭐 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즉 want to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would like to watch the movie 하면 나는 뭐뭐 하고 싶어, 보고 싶어, 영화를 그래서 나는 영화 보고 싶어 즉 다른 말로 하면 I want to watch the movie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부정, 부정문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자 would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뭐뭐 뭐 하고 싶지 않아 즉 다른 말로 don't want to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wouldn't like to watch the movie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그 영화 보고 싶지 않아. 자, 다른 말로 하면 I don't want to watch the movie. 나그 영화 보고 싶지 않아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would는 would만의 기능이 있지만 would like to 하게 되면 want to와 같은 의미에 가진 것이 된다라고 외워 이건 외워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would like to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마찬가지로 would가 주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싶습니까? do you want to? 혹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does he or does she want to? 이렇게 같은 뜻이 되겠죠. 자,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하면 당신은 무언가를 마시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Do you want to drink something? 과 같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한다면 yes, I would, I'd love to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요. Yes, please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겠죠.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No, I wouldn't 혹은 no thanks라고 조금 더 정중하게 대답을 해도 되겠죠. 그래 여기까지 해서 would 살펴봤고요. 우리 어, would의 친구 used to 있었죠. 맨 처음에 모든는 규칙적이지 않은 습관이다. used는 어땠죠? 매일 아침 수영을 간다라는 문장에 used가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use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ed는 이렇게가 조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가 아니라 used 이 자체가 조동사예요. 그래서 us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used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같이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해석은 똑같이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지만 그 뜻은 조금 더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used를 사용한다는 것 어, would와 비교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문을 보면 I 아, used to take a trip every month. 자, 나는 여행을 가곤 했어. 매달. 매달 규칙적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자또 하나의 기능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 혹은 상태.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때 used를 씁니다. 그래서 해석은 전에는 뭐뭐이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보면 that used to be a library. 자 저기에 있는 저거 that used to be a library. 저거는 예전에 도서관이었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과거의 사실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used가 되겠습니다. 자, used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은 used를 이용한 수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외워주어야 해요. 자, be used, to, be used, to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냐 혹은 동명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져요.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 것에 사용되다 라는 뜻이고요.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사용되다, 또 하나는 익숙하다. 이렇게 뜻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죠? 예문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This pencil is used to write something 하면 이 연필은 무언가를 적는 데즉 이렇게 적어 나가는데 사용된다 란뜻 사용되다 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필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어디에 낫을 붙여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 항상 이 비동사에 부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be going to도 마찬가지고 be able to도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부정했었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부정해서 The pencil is not used to write something. 하면 그 연필은 무언가를 적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동명사. 오, 우리 친구들, 동명사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자, 동명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선생님하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동명사가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명사는 어떤 것들의 이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된 아이들을 동명사라고 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run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라는 동사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달리는 것이라고 돼서 명사의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에다가 ing가 붙어서 명사에 기득을 하는 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y grandma is used to using the computer. 자, 우리 할머니는 익숙하대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동사 원형이 왔죠. 여기, 어 동사에다가 ing 붙은 이것이 바로 동명사인데, 이런 동명사가 오면 익숙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뜻이고, 자, 이것에다가 부정을 하게 되면, my grandma is not used to using the computer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할머니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주의해야겠죠. 자, 그 다음 조동사는 should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would와 used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부터 자, should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hould도 어떠한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어떤 것의 과거형이냐면, sha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이 셸이라는 조동사는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셸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고 이 should, 많이 사용되는 should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했지만 셸의 과거형이긴 하지만 should 슈드 역시 should의 독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hould, 마찬가지로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뒤에 따라 붙고요. 뜻은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무나 당연을 나타낸다 라고 적어 적어놓았, 놓았는데, she should bring her textbooks to school 하게 되면, 그녀는 그녀의 textbook, 즉, 교과서죠. 교과서를 학교에 가져와야 한다. 라는 어떤 의무적인 어, 것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자, 이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자, should 다음에 n o 붙으면 부정을 하게 되겠죠. 뭐뭐 하면 안 된다. 즉, 이거는 의무였다면 뭐뭐 하면 안 된다는 금지를 나타냅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You shouldn't play the piano late at night 하게 되면, 너는 늦은 밤 늦은 시간에 피아노를 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지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 친구들? Should가 주어 앞에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Should로 물어보게 되면 뭐뭐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거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죠. 자, 예문 보면 Should we buy the tickets now?하면 우리가 그 티켓을 지금 사야 할까요? 지금 사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를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고요. 대답은 사야 한다면 yes we should라고 대답을 하면 되고 아니라면 no we shouldn't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그대로 내려오고 should로 왔으니까 should로 답하면 되는 거죠. 자그 다음 문장 should he take a bath 하면 그가 지금 목욕을 해야 하나요? 지금 목욕을 해야 할까요?라고 물어보는 문장이고요. 그렇다면 yes he should. 아니라면 No, h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무드의 친구가 유스 e 였던 것처럼 슈드도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명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 head better 이라는 아이예요이 head better 는이 head better 하나가 한 몸이에요. 우리 used 도 used 가 같이 한 몸이었죠. head better 도 이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야 하고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실수를 잘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헤드는 한번 볼게요. 뭐의 과거형이죠? 맞아요. 우리 동사, 해부의 과거형이 헤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헤드가 과거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헤드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드베럴 이 자체가 한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헤드는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헤드베럴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라는 충고예요. 조금 전에 우리 슈드를 살펴봤을 때, 슈드는 어떤 뜻이었죠?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연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 헤드베럴은 충고예요. 그런데, 충고긴 하지만 아주 강한 충고예요.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충고를 나타낼 때 head better를 씁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We had better go home to take some rest.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어 휴식을 좀 취하기 위해서 집에 가는 편이 낫겠다, 집에 가는 게 좋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고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head better, 이요요 부분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so we 쓰고 apostrophe d 이러면 여기에는 다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h a d better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we'd bett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읽으면 we'd better go home to take some rest 하게 되겠죠. 자두 번째 문장 you had better tell me the truth 하게 되면 너는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지금 사실대로 말해. 라는 아주 강력한 충고가 되겠죠. 자, 여기를 줄이게 되면, You'd better tell me the truth. You'd better tell me the truth. 지금 진실을 말해. 라는 아주 강력한 충고. 같은 문장이죠. 자, head better를 부정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head better 하게 되면, 이것을 일반 동사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doesn't have 이렇게 되는 친구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had better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조동사고 이 조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다가 그냥 not을 붙이면 돼요. 그럼 해석은 뭐뭐 하지 않는 게 좋다. 뭐뭐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강한 충고입니다. 긍정일 때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부정일 때는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는 둘다 충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문을 하게 보게 되면, I had better not run fast 하게 되면, 나는 빨리 달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 라는 거죠. 이것을 여기 줄일 수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I'd better not run fast 하도 같은 문장이고요. 자, 두 번째, she had better not lie to me 하면,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라는 아주 강력한 충고이고요. 여기를 줄이게 되면 she'd better not lie to me 하면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라는 같은 문장이 되죠. 자 여기서 아주 강력한 팁 선생님 계속 이야기했지만 had better는 이미 완성된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형이라고 생각해서 바꾸어도 안 되고요. 낫을 붙일 때도 head better 다음에 낫이 왔었죠. 그래서 현재형은 have better 이 절대로 아니고 낫을 붙일 때도 뒤에 붙여야 된다.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팁은 head better 는 의문문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head better 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이러한 의문문은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would와 used, should와 had better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